여러분, 평행이론을 아십니까?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된다. 즉,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00년이라는 시간 차이를 두고 1860년과 1960년, 그러니까 60년도에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아, 너무 진지하게 듣고 있었나 봐요. 이거 엉터리 같은데. 또 이 두 사람은 토, 일, 월, 화, 수, 목이 아니라 금요일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려와 조선에도 정말 똑같은 삶을 살아간 두 왕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태종과 고려의 광종. 먼저 창업자의 아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적장자가 아니었음에도 피해 숙청을 통해 왕좌를 거머 쥐었다는 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선 태종 바로 앞에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압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태정태세 정종. 맞죠? 그렇다면 고려 광종 바로 앞에 왕은 누굴까? 설마? 정종? 오, 소름 끼치는 발령기. 소름. 맞습니다. 심지어 한자까지 똑같습니다. 너무 끼워 맞췄다. 잠깐만. 시시하다, 끼워 맞췄다고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끝날 때쯤에 분명히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역사저널 그날은 조선 태종과 고려 광종의 평행이론에 집중해서 보시면 보는 재미 분명 두 배로 늘어납니다. 채널 고정! 956년 광종은 중대 발표를 한다. 이 나라의 수십만 백성들이 지난 삼한통일 때 억울하게 희생이 되어 크고 작은 호족들의 노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이다. 그들을 노비의 사슬에서 풀어주고자 함이 올시다. 이른바 노비안건법이라는 것이 올시다. 노비를 통해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취하던 호족 세력은 광종에게 반기를 들고 나서는데, 폐하께서 내리신 노비안건법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옵니까? 세상이 몽땅 노비들이 천국이 되었소이다. 이렇게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광종은 뜻을 굽히지 않는다. 이 나라의 모든 노비들은 관의 신분을 알아내야. 이 억울한 자들은 모두 평민으로 되돌려 보내준다는구만. 노비 안건법. 호족 세력과의 정면 충돌이자 고려 500년 기틀을 다지는 개혁의 신호탄이었다.